제 삶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그런 영상이 저는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고 저는 그런 일상을 살지 않아요. 프레임 안에 15초에만 사는 사람인 것 당연하죠. 내 30초 그게 내 전부다. 진짜 무섭거나 이럴 때 외우는 주문이 있어요. 하,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하지만 난 너무 귀여운걸. 그럼 제가 연습하다가 화날 때마다 나 지금 너무 화나. 하지만 난 너무 귀여운걸. 아니 잠깐만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네.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뭐죠? Okay. Have you heard of Captain Moore before? Of course. 아이켠이 나왔을 때 네네네네네. 서로 그 유언장 아 네네네. 저는 그걸 들으면 이제 뭐 하시는 거지? 서로 막 오열을 하시길래 안 울었어요? 아, 무슨 오열이에요? 아, 눈물 안 나왔어요? 예. 어머. 아니 뭐 울 아니 뭐 현장에 있었으면 저도 뭐 같이 울을 수 있는데 막 나중에 30대 넘어가면 이정이 놀리자. 그래 그때 너 눈물 찔끔이라도 흘려봐라. 너 서른 넘을 때 언니들 맨날 찾지 마라. 아무튼 너무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특징이 뭐냐면 두 분이 같이 더블로 이제 예능 나가시면 항상 울어. 두 분은 같이 있어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너무 자주 울어. 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저는요 방송이 참 감사해요. 마음을. 거기서 저희는 약간 이런 걸 다시 마음을 확인하고 근데 그거를 두 분만 확인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온 국민이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진짜 각별한 사이인가 봐. 그게 너무 웃긴 게 단둘이 있을 때는 오히려 닭살스러운 말을 더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해요. 오히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못한 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방송쟁이가 다 늘렸어. 정말 립캡이 리정님을 우리 딸이라고 부르신다고 들었어요. 아, 애칭이 만들어진 이유가 궁금해요. 우리가 모녀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통성했을 때 살이 쫙 빠지기 전에 언니랑 좀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얘기를 많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살찐 이정희 버전이 립제이라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언니들 정말 아니지 그게 아니지. 정희는 네. 뒤에서 이렇게 꽂는 편이네요. 그게 아니라 저 진짜 회유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정희가 내가 똑똑하다고 했죠. 너무 똑똑한데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굉장히 나는 그때 즐거웠어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저도 정이가 되게 즐거웠어. 나랑 닮았다고 했을 때 어머나 내가 얘랑 닮았다고? 근데 왜 닮았냐면 전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정이가 춤을 잘 추고 싶은 날은 항상 쪽머리를 하고 와요. 맞아. 아, 이렇게 차하게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정이는 쳐가지고. 다 이유가 있고 작전이 있거든요. 언니 너무 날 뭔지 알지? 네. 그때 효원이랑 너무 닮았어요. 바디 밸런스까지. 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우 언니가 얘기해 주신 건데 어떤 몸의 비율이나 맞아. 골격과 맞아 이런 게 정말 비슷한 거예요. 너무 잘 맞아. 여러 가지가 진짜 많이 닮아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모녀가 탄생을 했는데 네. 엄마가 있으면 아빠도 있어야 하니까 이제 바로 제가 정우 언니의 딸까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집에 틱톡 존이 있으니 와서 아 있어요? 네, 그 쇼폼 찍고 가시면 되고 나 그럼 배워서 할래. 불핑 정이가 짠 안무를 I bring the pain like 진짜 좋아요. 하자 해자. 해볼까? 아 근데 오늘 할 거면은 아웃핏을 이렇게 입으시면 안 돼요. 정희는요 찍잖아요. 의상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입혀줘요. 카메라 맞아. 구도까지 다 잡아줘요. 이게 아시겠지만 영상 그런 영상이 이런 건 일상이라는 식으로 찍는 건 하지만 절대 저는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고 저는 그런 일상을 살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쓱 한번 찍어볼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부터 막말의 준비를 막 샵을 갔다 와서 아웃핏도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난 그러니까 난 오로지 그 프레임 안에 15초에만 사는 사람인 거.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내 30초 그게 내 전부다. 이정 씨의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요? 제 삶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랑이 단순히 정말 연애의 사랑이 아니라요. 춤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내 주위 사람, 뭐 내 가족. 저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따졌을 때 효원 씨도 결국 사랑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 서로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는 하지만 색깔이 확실히 다르네요. 아 맞아요. 원래 사랑을 하는 형태가 내가 받고 싶어 하는 형태를 내가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쵸. 진짜 맞아. 그리고 웃긴 건 뭔지 알아? 얼마 전에 효원이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나한테 오지랖 불러달라고. 나는 그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효원이한테. 우리 서로가 맞아. 다르잖아. 어머, 진짜 싸워. 나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언니한테 주고 있었던 건 거야. 그쵸. 근데 언니는 반대로 하고 챙기고. 있었던 거죠. 맞아, 이게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거기에 진짜. 이정희를 덕분에 또 하나 알게 됐네요. 진짜 모니카 립제이의 브랜드 파워를 그냥 다 떠나서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언니들이야 모니카 립제이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저는 너무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뭘 입을 때 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도 똑같이 당연히
언니들이 어디 가서 리정이는 내 동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자랑스럽길 바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사랑. 많은 걸 바라진 않네요. 이게 저한테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아 언니는 많은 걸 바래. 어떤 말 들으면 될까요? 우리 리정 씨는 무언가가 후회될 때 좀 잘 털어버리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지우지 못하는 편이세요? 일단은 근데 후회할 때 잘 털을 수 있으려면은 그 과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미련이 안 남아야 맞아. 나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 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순서가 후회를 잘 털어버리느냐라기보다는 후회를 잘 털어버릴 수 있게 그냥 애초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언니들은 어떠세요? 저는 잘 털어내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후회가 오세요? 원래 후회를 안 하는 성격이었다가 후회를 엄청 하는 시즌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 후회를 어떻게 소화시켜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어.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연자분이 놓치고 계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예요? 이분은 지금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잔뜩 있으세요. 반복된 실패가 아니에요. 그 반복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 그 실패는 매번 새로운 실패였습니다. 자 빨리 이거 빨리 지혜 책을 빨리 등 등재하세요. 새로운 실패였습니다. 진짜 나 오늘 명언 졌다. 대원님처럼 새로운 길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 마인드일 수 있어요. 저는 뭘 하든지 간에 다 무섭고 두려운데 일단 해볼까? 그렇게 하고 몸부터 행동부터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마인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리정 씨는 어떠세요? 되게 직접적이고 1초 만에 기분 좋게 하는 자신만의 주문을 만드세요. 저는 진짜 무섭거나 이럴 때 외우는 주문이 있어요. 뭐야? 아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막 못하면 어떡하지? 아 하지만 난 너무 귀여운걸?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게 근데 그 순간 나 근데 이거 왜 들어본 것 같지? 이거 때문에 괜찮은 걸 이라고 다른 걸 찾는 거구나. 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그 순간 내 기분을 확 좋아지게 만드는 주문이에요 그게. 이런 주문을 하나 만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진짜 통해요. 왜 그리고 특히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콘서트나 뭐 대회 같은 거 할 때 너무 떨리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너무 떨려. 괜찮아 난 귀여우니까. 아 근데 나도 그런 거 있어요. 나 그냥 웃어버려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항상 야 효원아 행복해야 웃니? 웃어야 행복해지지? 근데 이것도 맞아. 뭔가 이렇게 긴장되거나 할 때 캡틴 몰입배 오늘의 최고의 명언러는 누구? 지혜의 책에 등재될 그 명언을 얘기한 사람은 책. 도대체 누구야? 제작진의 투표로 이렇게 되겠네. 우와! 이거 그러면 한번 쓱 읊어볼까요? 오늘 네. 약한 20개의 명언이 온 것 같은데. 나 오늘 명언 하나도 안 했어. 나 중간에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내 명언은 그래. 가슴을 치지 않아. 근데 있잖아. 자기 전에 다시 들어보세요. 리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난 너무 귀여운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한번 써먹어볼게요. 아, 효과 네, 진짜. 있는지. 근데 저는 효과 있을 거예요. 그럼 연습하다가 화날 때마다 나 지금 너무하나! 하지만 난 너무 귀여운걸. 아니 잠깐만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언니 그거는 남한테 강요하는 거잖아. 나를 귀엽다고 생각해라. 모니카 언니 거 읽어볼게요. 모니카 언니 거. 이게 제일이야. 나도 오늘 이거 짱 이거 완전히 쉬고였어. 완전히